가는 차도 확인해 찍어오는 거 가자. 아, 진짜요? 어. 거기서 이제 몇 시 출발하는지 알아야지. 너 때문에 근데 강아지 숙제 관심 받잖아. 좋다 찾아봐가지고. 그거 꼭 들어간 김에 들어간 방도 있네. 너 때문에 쿠팡도 깔았어 이 새끼. 그때 그냥 쿠팡에서 샀어. 10만 2천 그걸로. 쿠팡 안 쓰는데. 일단 그거 생각난 김에 진짜 한번 거기 있잖아. 네이버에서 그때 상대 한번 들어가서 있을 때 계속 사라고 그래가지고. 2년이 2년이 2020년까지 이번에 네. 그런 거 같은데 한 1년 이거 맛있다. 먹었어? 이거 요즘에 우리 집 바로 옆에 하는데 이게 집 옆에서 하면 1200원인가 그래요. 네. 이번에 지금 1230원 9번
바람막이 있었어. 그러니까 어떤 이런 것들 때 가면 어머니 그것들 다 달라 네. 아, 아는 동생이 롯데야. 롯데 옛날 롯데 직원에서 있었어. 직원이야. 그러다 그만뒀어. 땅을 공부하다가 다시 우리 쪽으로 왔단 말이야. 그것도 계속 살아있는 거야. 10분만 들어가. 아, 직원 아니에요? 직원 아니에요? 들어가. 그래서 그거 비교 지금 걔한테 본인 확인 입금 안 했네. 아, 저 걔가 걔가 옆에 있는 거. 아, 다 같이 가. 이랬다 봤는데. 10분만 싸게 샀어. 사모님 그때 그랬잖아. 일본한테 갔다 어 가서 빌렸다고 하고 싶어서 사면 안 돼. 그래서 3만원 정도 저 소득공제는 못 받아도 3만원이야. 근데 요즘에는 그 돈은 쓰는데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카드로 사고 돈 주고 술 먹고 쿠팡 해가지고 돈 주고 그런 게 많아가지고 이게 일명 카드깡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카드를 이제 딱 보면 오 카드 더 있었네 하는데 나간 돈을 좀 똑같이 어떻게 보면 그 할 거면 내 카드로 쓰고 내가 받을 아 근데 소득공제 받는 거구나. 그렇게 하는 게 싸. 100만 원씩 사면 어? 10만 원 싸게 사는 거. 우리 처음에 국익량 갈 때는 그때 자율로 오른 거로 먹었거든. 근데 그 토론에 앉아서 그냥 자율적으로 그냥 올라가지고 자율적으로 싸나? 모르겠어. 자율적으로 안 눌러봐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니
있을텐데 여기 자전거 예비하라고 그랬어. 자전거 자전거 선 따로 있대. 3호칸인가? 근데 거기 4개밖에 안 된다. 좀 더 비싸지 않을까? 아이텍스 해야 하니까 아 한숨 쉬어 아 문 열어달라고 그러니까 한숨 쉬어 아 씨 왜 저런가 둘로 내려가서 아니 거기 안쪽에도 내려가서 아니 그런데 우리는 일부 아차 돌아서 가기에는 시간이 충분치가 않으니까 내가 그로 가려고 그러지 돌아서 갔으면 이제 좀 더 빨리 걷거나 뛰었거나 했을 텐데 충분한 일 했어. 한방 구웠으면 이제 충분하지 못했지. 아 이거는 돌리면은 망할 것 같은데. 망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말았지. 아빠를 보겠지. 아니 가까워 한정고장인가? 응. 아니 그런 거 같아요. 응? 가지 않았었나? 아니 걸어가다 본 거 같은데? 그래 우리 김유정 씨. 우리 열차는 잠시 후 그분이 살던 곳이라고 해가지고 청담리역에 도착하겠습니다. 아 고객 대중께서는 두고 내리는 불가능한 경우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있어. 아, 전동 열차를 예전에 김유정이 하는 곳이라. 그거는 어떻게 가든 막 이렇게 좀 보일 수 있게끔 만들어 놨더라고. 아, 모르겠어. 얼핏 기억나고. 얼마인가 없지. 안 가봐. 맞는데 없는 게. 위로 올라가잖아. You can transfer to the line number one or the Chulang line. 무궁화. 어 무궁화. 빨간색이다 옛날에 내가 농사할 때 무궁화 타고. 비둘기를 털었어. 아니 나는 저거 풍미롭게 하는 거. 풍미로? 풍미로 팔 때야 내가 풍미를 가는 거. 제일 안 좋은 게 비둘기로 안 됐어. 나 때는 아마 비둘기가 아마 없었을 거야. 없어지는 게 제일 안 좋은 게 통일로. 아이텍스는 맞는데 1층열차를 타고 싶었다고. 우리 지금 가는 게 제일 안 좋은 거 같아요. 제일 늦고 제일 안 좋은 싼 거 타고 그게 제일 쌌어. 무궁화가 100kg도 안 돼. 무궁화는 내가 통일로가 100kg도 안 될 거예요. 자리도 불편했고 아니가 안 좋았어요. 화장실도 사실 바로 떨어진 라이즈 밑에 보이는 거. 근데 지금 시설이 좋았어. 그때는 막 담배 피우고 막 카메라에서 봤어. 그때 우리 나 생각나는 게 자리가 없어가지고 명절이라 꽉 차가지고 아버지가 웃돈 좀 주고 앉아있는 사람한테 자리 한다고 쫓아가고 그럼 그 사람 홍자로 가는 거야? 홍도 청파리 가잖아. 뭐 말씀하실까? 맞춰서 가야 돼. 아저씨 이상해. 갑자기 왜? 말씀 못하셨나? 소방 어디 간직이 떴다고? 방송 나갔잖아. 누구 나갔어? 화재 방송 나갔잖아. 존나 어려웠어. 울리면 밥을 일단 잡고 현장 확인하고 잡고 이 아저씨가 현장에 갔어. 9시 반에 있던 아저씨가 이제 둘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야 되는데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상이 없으니까 복구를 누르려 했는데 복구라는 의미가 옆에 해가지고 잡아놓은 거 있잖아. 다 풀고 있어.
그 꾸무그가 다 나갔던데? 누웠어? 뭐지? 연동제어기한 이거 누르는 거 있지? 파젯이 그 누르고 튄 거야. 근데 그거를 확인을 못해. 빼야 되는데 다 빼야 돼. 그래가지고 화재발성이 나 소방차가 그래서 엄청 까였던 중열이 엄청 중열은 그만뒀어. 중열은 그만뒀고 기준은 그만뒀고 다음 부장님 이상한 사람이 있어. 이게 이상한 사람이 있어. 합쳐졌잖아요. 그런데 서민호 소장 그 사람을 이제 중요한 당연히 우리도 걔네가 조금 간섭을 하려고 하니까 그럼 거긴 거기대로 또 사무실 쓰고 우리는 우리대로 쓰고 또 싸우고 부딪히고 해가지고 이제 분명히 잘랐어. 이 영화를 또 토요일에 시즌을 잘랐단 말이야. 그런데 역사부 쪽에서는 같이 날려고 그래서 이제 인사 발령되기? 그쪽 토미네 소장은 안 나갔지. 발령되기는 그 사람 날 그 사람은 뭐지 날린 거지. 날렸는데 검사에 들어가서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중예정도 본사 오라고 발령되기 사유서 쓰라고. 이거 뭐에 대해서 잘못했죠? 친구 물어봤는데 아니 그 맥서브 본사에 다른 애가 있어가지고 저번에 만났거든. 그 한 잔 맞으면서 물어봤고 그런 거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 자기는 행정 쪽이라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고 박사까지 받아갔어. 행정 쪽에 잘 모르겠는데 아마 말이 지식이 많아니까 나갔어. 열받아. 박사 아닌 거야. 발령 대기지니까 발령도 있잖아. 나중에 뭐 연락을 좀 불러주셨을지 모르겠지. 안 불러. 아니, 불러도 중요해. 나가지고 그거 비지 않는다. 지금 롯데에서 처음 본 지금 맥스 날려버리려고. 업체를 날리려고. 아, 맥스업을 날리는 게 아니고. 맥스업을 날리는 게 업체를 바뀐 날리는 게 아니고. 일한 직원들도 일반적으로 이제 또 마음이 있어. 그렇게 하면은 걔네도 많이 힘들어. 이게 롯데에서 그만둔 사람들을 걔네들 빼온단 말이야. 고문이나 뭐 그런 식으로 빼와. 그리고 이제 각 소장으로도 해가지고 넣는단 말이야. 롯데 많이 시설 쪽 했던 사람들은 빼어가지고 롯데 소장으로. 뭘 맥스업 써줘? 이제 정관 요구 그런 걸로 해요. 정관이 정관이 요번에 작정하고 날리려고 그런 거 근데 그 대학교는 지금에서 대기업이라고 그게 뭐지? 대기업이라고 우리나라 해가지고 막 교육하고 뭐 그러냐? 사고 터지는 거지 뭐지? 그럼 옛날 들면 그거였던 거기에서 그거 많았잖아. 됐을 때 이미지는 이게 안 좋아가지고 그런 얘기는 나도 들어가지고 이미지가 안 좋다고. 대기업이지 인원수가 있잖아. 위성보다 더 큰 회사라고 몇 개나 친구야. 근데 제일 카다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 너한테 보는 거야 근데? 아직 근데 이제 보암이라는 데도 있거든요. 보암이라는 데가 더 좋다는 얘기도 있긴 한데 보암은 이제 저쪽 잡고 남부지방 플러스 이런 데 잡고는 이게 보암이 좀 약간 맞죠. 쓰레기라고 하지 않아?
알고 보면 그거 스택이잖아. 응. 나 그런 것도 들어가래. 그냥 생각해보면 어때? 여기 연구소 연구소 같이 왔네. 회화라는 업체. 아, 동명화 때문에. 응, 동명화 때문에. 더 쓰레기였어. 내가 임금 지급이 딴 데 안 되니까 많이 왔으니까 2년 관리 잘못했는데 영수 쪽에서 나온 돈을 이쪽으로 돌린 거예요. 여기 최대 대기급이면 한 달까지 도착했다고 그거 때문에 막 나가고 퇴직금 발생하면 경우가 반영돼서 인정 안 한다고 그거 안 준다고 그러니까 막 노동청에 신고한 다음에 반대로 나가는 여기가 몇 무슨 겁니다. 근데 여기 이름이 뭐예요? 신촌에 뭐가 있는데? 상봉. 아, 그럼 상봉점인가 보다. 그렇지. 상봉점이 있으면 상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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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되게 많이 발전이 된 것 같다. 부상복합으로 올라갔네. 여기는. 여기 친지 얼마 안 된다. 여기는 장사 좀 되겠다. 여기 입주민들만 와도. 역세권이 완전 역세권이네. 그러네. 시설에도 굉장히 걸리는데 근데 일이 막혀. 엄마, 이 만화 계속 읽고 있으니까 조금씩 녹는다. 그래, 여기는 나무역이네, 나무역. 역사 통과하는 거라 좀 천천히 가고. 처음부터 정리부터 해야 될 것 같아. 아마 그 생각에는 우리 바다
이거는 200인데 이거 설명이 200인데 차단기는 220 차단기고 플러그는 이걸로 나눠주니까 화재 위험 예방 겸 이렇게 독소
10시 차였죠. 10시? 우리도 차였죠.
가고 싶은 데 있어. 어디 가? 추천.
아, 키워 큰 거 아니,
Traveling on the ITX Chongqing.